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이에요. 5분 강좌, 5분 만에 철학 개념 하나, 61번째 주제는 들레지의 차이와 반복입니다. Difference et repetition이라 그래서 여러분, 차이와 반복이라는 들레지의 이 위대한 책,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들레지는 니체의 새끼입니다. 어디에서도 들레지의 철학에서는 니체의 냄새가 나고 들레지 전공자는 니체의 전공자가 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들레지의 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얘도가 차이와 반복, 디페홍스의 레페티시옹이라는 이 차이와 반복을 여러분들에게 니체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체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들레즈는 마치 프랑스 철학자로서 프랑스 뭐 어떻고 개소리하고 그러는데, 들레즈는 반해결주의를 표명하면서 니체의 가치와 힘의 개념으로서 이 차이와 반복은 헤겔의 동일성의 개념을 해체하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 잡혀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그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차이와 반복이라는 이 개념. 여러분, 뭔가 냄새가 안 나요? 니체의 영원회귀라든지. 영원회귀 냄새 나잖아. 영원회귀. 영원한 것이 동일하게 돌아온다고 하네. 그러나 매해 돌아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듯이, 영원한 어떤 그 서구의 직선적 시간성을 철저하게 원한적 시간성으로 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니체의 그 자라투스트라에 나오는 그런 영원한 회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원전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한그 뭐야 영원에 이르는 문에 도달합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자, 거기에서 한쪽 방향은 과거로 가는, 과거가 전체가 보이는 그런 문이고, 거기에서 그 문에서 또 다른 쪽 방향을 보면은 미래가 보이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자라투스트라는 그 문 앞에서 과거와 미래를 동일하게 바라본다는. 여러분들이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물리학적인 과거, 미래, 현재를 갖고는 절대 이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는 이러한 니체의 어떤 영원회귀를 마치 각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치와 해석 부분에 있어서도 니체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니체를 의미의 논리는 더하고, 이런 것들이 니체의 언어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들레즈 역시도. 그래서 제가 볼때 들레즈만큼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중에서 니체를 사랑하고 니체의 어떤 이러한 책들을 탐독한 철학자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니케르 역시도 니체를 단지 계보학 정도 언급하는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지젝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사유가 상당히 니체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니체를 언급하지 않고 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뭐 레비나스는 뭐 아예 니체를 거의 언급하지 않죠. 그다음 레비나스는 뭐 제가 볼 때는 해석학과 현상학에 대한 각주 정도, 거기에서 타자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데리다 역시, 데리다는 거의 니체 새끼입니다. 데리다와 들레즈, 푸코,
푸코의 역사관은 계보학적 역사관을 그대로 따라가죠. 이런 방식으로 포스트 모던의 프랑스 철학이 뭐 따로 있고 개소리야 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저히 모더니즘의 니체에 대한 해체를 따라가는 그러한 쫄병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니체 전공자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한번 읽어보셔요. 자, 차이와 반복. 들레즈는 헤겔의 동일성은 철저히 그 동일성 자체가 차이성을 확대한 동일성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볼 때 그 동일성은 교묘하게 차이성을 억압한 그러한 동일성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언어 안에 들어있는 이것도 니체의 영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읽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언급 의존하고 있는 게 니체의 언어관은 모든 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도덕적 의미에서의 거짓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마 유고집으로 나와가 번역이 됐을 거예요. 전집에 보면은 그 책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독일어를 하는 분이 몇 분 있겠어. 가능하면 독일어로 읽으면 너무 좋은데 개념의 일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레즈 역시도 차이와 반복에서 헤겔의 용어들을 다 독일어로 쓰고 있죠. 그 기본인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모든 사물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얘도가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버스를 보고 있죠. 그런데 와, 버스 저거 멋지다. 자,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물을 개념화 시켜서 우리 대가리 속에 들어온 그 표상을 지시합니다. 그죠? 이건 칸트하고도, 칸트가 도덕적 의미와 거짓과 진실은 칸트 철학에 대한 수용과 해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잡아야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이 왜 이 언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유를 해체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칸트를 알아, 칸트. 그게 사물로부터 들어온 이 표상을 개념에 적용시키잖아, 우리는 언제나. 그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저 나무가 대가리 속에 들어왔어. 그 저 나무라 그래도 우리는 이미 저 나무를 개념으로 알고 있고 그 개념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대가리 속에 그냥 나무, 그 물 자체는 몰라요, 우리는. 물 자체, 저 나무의 물 자체를 아나,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뭐 백날 설명해봐. 저 나무는 나무인 거죠. 니체가 언급하듯이 모든 나무는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해석된 거예요. 맞잖아? 아니, 나무가 자기를 나무로 불러달라 그랬어? 아니잖아요. 생물학적 이런 건 다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분석한 거죠. 자기가 살라고 나무를 보호할 수도 있겠죠. 모든 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죠. 맞죠? 자, 이렇듯이 바깥에서 들어온 저 나무 자체에, 그런데 저 나무가 이 세계에 수천 막 수백만 억만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나무가 모양이든 색깔이든 다 다르잖아, 그죠? 근데 우리의 언어는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나무라 그런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들레즈는 여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고를 하다가. 그래서 헤겔은 이 차이성은 결국 동일성을 전제하고 인간의 어떤 개념적이고 그러한 헤겔이 실제로 절대지는 개념의 단계에 있다 그러거든요. 이해가 됐죠? 이런 개념의 단계. 개념의 단계가 있다 그러고 이걸 정신현상학에서
그 뭐죠? 어떤 실제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정신의 어떤 운동에 의한 그러한 차이를 얘기한단 말이지. 이 점에서 들레즈는 언어와 사물 자체의 차이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각각 독자성이 있으며 그 독자성은 결코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야. 뭐 지적도 이렇게 갑니다. 지적도 부정성을 소중하게 여겨요. 다시 말하면 헤겔의 철학에 있는 즉자 대자. 그러니까 즉자는 뭐예요? 그냥 정이지. 정립이지. 태제지. 그 다음에 안티태제는 부정이죠. 그 다음에 진태제 종합이 나오잖아. 이런 방식으로 이걸 즉자 대자, 진태제를 즉자 대자라 그랬다고. 헤겔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런 종합은 언제나, 안티태제는 언제나 진태제를 전제한 안티태제라는 거야. 아도르노로도 이런 방식으로 헤겔의 부정성을 비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차이, 그래서 차이와 반복에 나오는 이 차이는 헤겔의 부정성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다. 우리는 개념적으로 그걸 재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그 나무, 저 나무를 백날 지시를 해도 우리가 여기에 대화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언어가 사물을 대체했을 때, 그죠? 대체했을 때 그 나무는 그냥 온 세계의 모든 나무, 개념적 종차적인 개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 차이가 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무의 그 실질적인 고유한 아이겐틀리 히카이트, 그러니까 그 고유성은 절대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데, 헤겔은 이러한 동일성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차이를 사물에 적용시켜서 언어와 사물을 분리시킵니다. 누가? 들레즈가. 그래서 분리시켜서 이 개념이 언어를 잡아낼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인간은 이 잡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언어로밖에는 이 사물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차이와 반복은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니체의 언어관을 갖고 뭐죠? 그 헤겔을 해체하는 책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차이와 우리는 언제나 표상을 통하여 바깥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끊임없이 재현한다는 거죠. 레프레센타시옹 한다는 거야. 독일어로 표상이야. 포스텔롱. 모든 철학은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분 개념 앞에서부터 쫙 듣고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이 재현은 언제나 차이를 만들어내는 재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헤겔은 이 재현을 언제나 동일성을 위한 재현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 자아는 언제나 이 재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누구죠? 들레즈는 그 실제적인 사물과 언어의 개념이 이런 것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이 차이성, 실제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도의 눈. 아우, 저 여자 눈 이뻐. 근데 그 여자의 눈이 그 사람의 눈이지만은 인간의 개념적 종차적 개념은 인간의 눈을 계속 상상한다는 거야. 그러나 실제 눈은 그 고유성 때문에
언어의 개념에 보편적 눈으로 환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얘도의 이 외모가 어디로 환원될 수 있겠어? 어? 어디에도 환원될 수 없어. 아유, 어제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샀어. 자, 그 자전거, 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샀단 말이야. 응? 그러면, 그 자전거는 우리는 대가리 속에 자전거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 개념이 그 자전거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의 수백만 대의 그 자전거랑 다르잖아. 그죠? 인간은 더하죠. 이런 방식으로 물 자체와 언어와의 차이는 한도 끝도 없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이 언어를 통해서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술이 나오고 여기에서 모든 철학적 사유가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스무스의 차이는 이러한 언어와 물 자체의 사이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이런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니체를 통하여 열려졌다는 거죠. 존재자와 존재의 존재론적 차이 역시도 시공간적 차이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고 하이데거 역시도 그죠? 이 차이에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성은 언제나 차이성을 전제하는데 이 세상에 들려진 말은 동일성은 없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동일성은 똑같은 거 물리학적으로 똑같은 걸 뭐 만들어내지만은 그게 동일한 거예요. 그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핸드폰 뭐 X7 똑같이 다 만들어냈단 말이야. 갤럭시 7을 지금 갤럭시 9, 10까지 나왔는데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그거를 동일하다 똑같다 그런다고. 그런데 그게 실제로 들어가면 똑같은 게 어디 있겠냐고. 분석이 뭐 똑같이 만든 거지 뭐 그걸 실제로 분석해보면 똑같겠어요? 세상에 똑같은 게 어디 있냐.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동일성은 결코 차이성을 전제하는 그런 해결의 차이는 이 바깥에 있는 실제 사물의 어떠한 고유성과 개별성을 제대로 환원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차이와 반복에서 말하는 그 차이는 헤겔의 차이가 아니라 니체의 차이라는 거야. 니체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모든 개별성 안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미분적분이 그냥 어떤 그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적분은 한 점에서 가장 가까운 그 0이 제로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차이는 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든 개념은 강도가 있잖아, 그죠? 아니 모든 인간의 바깥에 있는 사물은 그러니까 나무도 강도가 있고 그래서 모든 개념은 가치의 차이를 그냥 동일화 시켜버린다는 거야. 모든 언어는 맞잖아요. 나무가 왜 같아? 그리고 버스, 자동차, 교회 다 같아요. 그게 다. 우리는 우리 대가리 속에 교회를 교회 내가 생각하는 그 실제 교회는 다 달라, 그죠? 만 개의 교회가 있으면 다 다르잖아. 그러나 우리는 개념적 언어에 의존해서 대화를 할 때에 별 수 없이 이런 방식의 종차적 개념을 사용해서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그 차이도 실제적인 차이와는 다르다는 얘기를 들레즈는 하려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러한 헤겔의 어떤 개념적 정신적인 어떤 것에서 오는 그 차이는 실제 사물로 물 자체로 들어갔을 때는 왜냐면 칸트에 대한 재해석이야. 내가 볼 때는 언어를 갖다 놓고 그 절대 아니라는 거지. 왜? 니체가 그래 가르쳤으니까. 니체 거짓과 진실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들레즈는 모든 사물의 가치의 차이를 개념 언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물 안에서의 힘의 강도의 차이를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게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 안에는 인간이면 다 같은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러니까 개념적 종차의 개념 속에 다 포함돼 시키는데, 이거는 별 수 없는 인간이 언어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물은 결코 이러한 힘과 힘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한 가치의 차이도 있겠죠. 그런 개별성, 고유성은 절대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러한 거라는 것. 그것을 들레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상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 차이는 반복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차이는 우리에게 다르게 나타나. 그래서 이 세계는 동일성은 없고 오로지 차이와 반복에 의해서만 돌아가고 표현되며 그 차이의 고유성은 영원히 동일자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사유, 다시 말하면 헤겔의 어떤 그 동일성에 대한 철학을 니체의 힘의 의지라든지 또한 가치 철학이라든지 언어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시고 의미의 논리라든지 또한 뭐 오이디푸스 뭐 이런 것 전부 다가 들레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니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나중에 단편 강좌에서 들레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이와 반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산책하다가 미친놈처럼 또 열변을 토했는데, 어쨌든 5분 강좌의 한계 때문에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긴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좋아요는, 유튜브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도 61번째,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이었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